라면 먹을 줄 알아. 예, 오늘 보여드릴 제품은 GS25시에서 판매하는 리얼 핫도그, 오리지널 핫도그라는 제품인데요. 가격은 1,600원입니다. 이런 식으로 좀 독특하게 생겼죠? 기존의 햄버거하고 다르게요. 에, 즉석 섭취 식품이고, 성분을 보시면 옆으로 돼서 보기가 좀 애매하네요. 가격은 1,600원이고, 레알 프랑크 소세지, 돼지고기, 닭고기, 정제수, 옥수수 뭐 들었고, 핫도그 번스, 양파, 케찹, 뭐 머스타드 소스 뭐 등이 들어갔다고 합니다. 영진 데리카 프레쉬에서만 제조한 거고요. GS25시 판매합니다. 물론 통신사 할인카드도 가능하고요. 아, 뜨거워. 전자레인지다가 되었더니 따뜻하네요. 예, 요거는 버리셔야겠죠? 그냥 버리면 아깝고. 예, 뭐 오늘 뭐 분해할 것도 없네요. 예, 이런 식으로 위쪽은 머스타드 소스하고 핫도그가 있고요. 이건 뭐 야채 좀 뿌려 있고, 밑에는 토마토 케첩 같은 게 뿌려져 있습니다. 예, 이렇게 해서 드시면 되는 거죠. 예, 맛을 볼까요? 괜찮네요. 소세지는 물론 그 시장에서 파는 그 싸구려 핫도그 있는 그 그런 저가형은 아니고 좀 괜찮은 거. 그렇다고 완전히 고급은 아니고 그냥 그 씹히는 맛이 나는 일반 그 비나 소시지 있잖아요. 그런 맛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괜찮네요. 먹기도 편하고. 그냥 뭐 그냥 궁금하시면 한번 드셔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, 뭐 그렇다고 뭐 아주 맛있거나 뭐 그런 것까지는 모르겠고요. 개인적으로 요거보다는 GS25시에서 판매하는 것 중에 위대한 핫도그 2 버전이 있습니다. 치즈 핫도그인데, 저는 여기 햄 속에 치즈가 들어있습니다. 치즈가 들어있고, 이게 이제 겉에가 빵이 아니고 이제 핫도그인데 찹쌀로 만들어서 상당히 쫀득쫀득하거든요. 네, 이건 아무래도 이제 빵이라서 좀 푸석푸석한 면이 없잖아 있잖아요. 뭐 이런 제품도 있고, 기회가 되시면은 그 위대한 핫도그인가? 네, 김준영 광고가 나오는 거예요. 그거 한번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, 뭐 생긴데 이래가지고 딱 뭐 아주 맛있다는 생각은 안 되고 그냥 먹을만하다 정도. 햄은 뭐 그냥 괜찮은 편. 비엔나 소세지 그냥 뭐 보통 수준인 것 같습니다. 참고하셔서 맛있게 드셔보시고 싶은 분은 한번 참고하셔서 드셔보시기 바라겠습니다.